이참소자가 있어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선 일단 보기 전에 자 요거 봤을 때 자 꼭지점 좌표 얼마? 0,Q죠? 그죠? 추계각량식 얼마? X는 0이죠. X는 0이라는 거 바로 Y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것도 딱 체크해 놨을 때 꼭지점 좌표 0,Q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니은 봅시다. 이참수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 미친놈이죠 이거. X축이요? 어느 쪽으로 이동시킨 거야?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킨 거죠. 얼마만큼? Q만큼. 맞아요 안 맞아요? 니은은 틀렸죠. 디귿 봅시다. A가 0보다 클 때 뭔 말이야? 2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2차의 계수가 양수라는 얘기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자 2차의 계수가 양수야. Q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어떤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 저 가운데 건 안 되겠죠? 이해가 안 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거잖아. 그때 모든 Y의 값은 Q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어요. 모든 Y의 값은 Q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점이 뭐야? Q지. 여기점이 뭐야? Q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요렇게 그려질 때 모든 Y의 값 Q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안 맞아? 생각을 해봐. 이렇게 그려졌을 때 Y의 값은 어디야? 얘지. 이렇게 그려졌을 때 Y의 값은 어디야? 여기지. 이렇게 그려졌을 때 Y의 값은 어떻게? 여기가 나오겠지. 꼭지점보다는 어떻게? 크거나 같은 거죠. 외우려고 하지 마요. 외우려고 하지 마요. 아! 아래로 불러기면서 꼭지점 좌표가 있을 때 그 Y의 값은 어떻게? 꼭지점의 Y의 값보다는 어떻게? 더 크거나 같은 거. 외우려고 하지 마요. 그래프 그리면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네. 그럼 이거 크거나 같다 마저 들려요. 그거 맞는 말이죠. 리을 봅시다. 이참수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Q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이다. 자! 상상해도 보자.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게 뭘 배운 거예요? 평행이동 배웠죠? 평행이동 배웠죠? 대칭이동 잠깐 설명할게요. 앞에서 배운 건 평행이동이다. 지금 배우는 건 뭐라고? 대칭이동이야. 알겠죠? 선생님 봐요. 평행이동을 공부할 때는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점의 평행이동과 선의 평행이동을 나눠서 공부했었죠? 그죠? 대칭이동은 점, 선 같이 갑니다. 얘는 똑같아요. 더 쉽네요? 아니요? 더 어려워요? 그러면 보세요. 점 A가 있어요. 이 점 A가 있는데 얘가 X,Y라고 얘기를 할게요. 얘가 X,Y야. 알겠어요? 얘를 대칭이동 시킬게요. 어느 축 대칭이동 시킬 거냐? 내가 Y축 대칭이동을 시킬 거야.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Y축에 대해서 어떻게 접었다 피는 대갈구마니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있는 거리와 여기 있는 거리가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똑같아지게 여기에 점이 찍히겠지. 그 점을 우린 뭐라고 하냐? A1이라고 했을 때 이 새끼 좌표 얼마 남아 이거야. 자 Y 좌표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겠죠? 그럼 Y는 그대로 가면 되는데 X가 어떻게 됐어? 그렇지 마이너스 X. 1학년 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시키면 뭘 해라? 반대적인 X의 보호를 바꿔라. 알겠어요? 아니면 접었다 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난 못 외웠어요. 헷갈려갖고 맨날. 그래서 나는 그냥 접었다 핍니다. 다시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킬게. 얘를 X축으로 대칭이동시키면 어떻게? 요거랑 똑같은 거리만큼 똑같은 거리에 점 찍혀서 얘를 A2라고 하면 요 새끼 좌표는 얼마나? 얘 X좌표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럼 X, Y좌표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Y죠. 아! X축 대칭이동시키니까 어떻게 될까? Y좌표가 바뀌었다. 반대적인 느낌의 좌표가 부호가 바뀌더라. 뭔 말인지 이해가죠? 다시 얘를 원점 대칭이동시켜 볼게요. 얘를 원점 이동시켜 본다면 뭔 뜻이야? 이 거리랑 어떻게? 원점과의 거리가 똑같아. 이게 원점 대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온다? A3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뭐 한다? 둘 다 뭐 바뀌겠죠? 즉 원점 대칭이다라고 하는 건 X축 대칭, Y축 대칭 한 번씩 한다는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얘는 뭐 나온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해 가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점의 평행이동과 또 얘기했지만 선도 마찬가지예요. X축 대칭이동 시켰대요. X축 대칭이동 시켰대. X축 대칭이동 시켰다라는 거 무슨 뜻이다? 뭘 부호를 바꿔줘라. X축의 대칭이동이니까 X축 대칭이동. 뭐가 바뀌겠어? Y가 바뀌겠죠? 그래서 Y 대신에 뭘 대입하라? 마이너스 Y입니다. 부호 바꾸는 거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 Y축 대칭이동 시켜라. Y축 대칭이동 시켜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X 대신에 뭘 대입하라? 마이너스 X를 대입하라. 이게 가요?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시켜라.
원점 대칭 이동시켜라. 얘는 뭘 대입하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이렇게 대입. 이해가요? 그럼 보세요.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미리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내가 보여주겠지만 x축대칭 이동은 그나마 쉬워요. 요 y축대칭 이동에서 애들이 오답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 계산력이 애들이 딸려서 그래요. 좀 이따 얘기를 해줄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갑니다. 뭐야 이거? x축대칭 이동 시키라 그랬지? 네. 그럼 이 새끼 x축대칭 이동 시켜봐. 얘 x축대칭 이동 시켜 뭐 하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라는 거죠?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버리고 마이너스 2항 시켜야 되겠지. 마이너스에 곱해줘야 되겠지, 안 되네. 그럼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여기서 잠깐 봐. 봐봐. 너무 급해, 둘 다. 얘기 들어. 나랑 같이 수업합시다. x축대칭 이동을 이렇게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 요렇게 생긴 거 x축대칭 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버리죠? 머릿속에 그래프 그리라 그랬더니 얘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프 방향만 바뀐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생각하느냐? 아, 이것만 부호 바꿔주면 되겠구나.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x축대칭 이동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새끼 대충 시키면 어디에 나와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해가 안 가? 꼭지점에 y 좌표에 부호가 바뀌어야지. 이해가니 안 가니? 그럼 표준형에서 꼭지점 부호가 뭐예요? y 좌표가 플러스 q죠? 얘도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y 대신에 뭘 넣어라? 마이너스 y를 넣어라. 겁먹거리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